예, 기자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행 선거법이 잘못됐으니 선거법을 고쳐달라고 하신 적 있으신지 한번 국민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 선거법 바꿔달라는 소리 들어보셨는지, 또 그런 보도를 방송에서 해보셨는지,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현행선거법이 잘못돼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같이 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 우리 지역의 국민들로부터 현행선거법이 잘못됐으니 이것을 국회에서 바꿔달라고 단 한 분이라도 요청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저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이 누구를 위한 선거법인지 현 정부 여당과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국민을 위해서 선거법을 고치는 건지, 왜 고치는 건지, 아니면 어느 특정 정당, 어느 누구 하나를 위해서 이 선거법을 바꾸는 건지,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언니 심판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이라도 현행 선거법이 잘못됐으니 바꿔달라, 이것보다 더 잘된 법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신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연 현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국방 어느 하나 국민들의 마음에 들게 하고 있는지, 과연 국민들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왜 선거법을 여당에서 굳이 바꾸려고 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되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정체성을 바꿔서 혹여나 사회주의로 가려 하는 거 아닌가, 혹여나 공산주의로 가려 하는가, 이러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 국민들의 의견을 정말 공정하게 잘 파악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선거법을 바꿔야 옳을까요? 아니면 그 위에 또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져간다는 것이 과연 검찰개혁과 맞는 것인지 사실상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전파를 해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소상히 아셔서 판단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나라의 기틀을 잡았는데 국민의 뜻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저는 국민들께 과연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렇게 원하시는지 묻고 싶고,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 지역에 가셔서 이런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왜 안 되는지를 더 소상하게 설명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이 자리에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상정될 예정인 선거법을 저는 몸으로 막아내고 끝까지 투쟁을 통해서 막아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